안녕하세요. 기숙학원 양호실 변태 귀신에 이어 여자 기숙사에 나타났던 귀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경기도 인근의 대학 입시 기숙학원에는 귀신 목격담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저번 사연에 소개했던 양호실과 더불어 여자 기숙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기숙사 점호가 끝나자마자 잠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는 양호실과 마찬가지로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전 1층 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 제 또래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가위에 눌려서 눈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 다섯 명 정도 되는 누군가가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듯 했는데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제 몸을 구석구석 더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던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 가위를 풀었고 그 순간 소리와 함께 몸을 더듬던 손길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숙사는 남녀 호실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고 야간 점호가 끝이 나면 사감 선생님의 감시 아래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는 당연히 제 또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목소리와 손길은 분명히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기숙사에서 그런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C는 주말에 외출을 하지 않고 혼자 기숙사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씨가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센 여자가 씨를 향해서 두 눈에 구멍이 뚫린 얼굴을 순식간에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자 귀신을 사감 선생님도 목격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감 선생님께서 여자 기숙사 앞에 주차한 차 조수석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더랍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머리의 그 여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는 이런 식으로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씨와 선생님이 각자 본 귀신의 인상착의를 말해봤는데 그것이 일치했던 겁니다. 혹시 기숙사의 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의 학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